안녕하세요. 몸무게 삼촌입니다. 내일 퇴원합니다. 뭐다 회복돼서 퇴원하는 거 아니고요. 날짜 때문에 내일 퇴원합니다. 요 우리 그 사이카 회원 중에서 이제 그제 몸무게 삼촌 유튜브를 구독하게 돼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요 이제 피플하고 와일드보아 믹스견인데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20개월 된 믹스견인데 이 꼬리를 하도 쳐대서 꼬리에 상처가 많이 난대요. 그 상처를 또막 물어뜯는데요, 막. 요거를 어떻게 단미를 해줘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단미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몇 견으로서 이제 문제점이 생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일단 꼬리를 친다는 건 이게 철장 안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망 안에 있으니까 꼬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바꿔줘라 했는데, 지금 이제 깨끗이 씻겨서 사무실 복도에 놔뒀대요. 근데 복도에 놔두니까 또 어때요? 벽에다 꼬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기둥만 있고 기둥에 묶어두면 뺑뺑 돌아도 꼬리를 칠 데가 잘 없는데, 지금 환경 자체가 그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벽에도 치니까. 그리고 이제 캔넬로 이동할 때도 너무 넓으면 꼬리를 쳐요. 캔넬이 좁아야 이 꼬리를 못 친다고요. 가끔 보면 우리가 외국에서 개를 수입할 때 개가 캔넬을 물어뜯고 나와가지고 안에 난리치는 명견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비전문가들이 개가 돌수 있다고만 하면 되는데, 개 크기의 두 배라는 그런 기준을 둬버리니까 공간이 넓으니까 그걸 뜯고 나오는 거예요. 개가 돌수 있다는 건개 크기의 두 배가 돼야 돌수 있는 게 아니고요, 캔넬이. 지보다 조금만 더 커도 개는 돌아집니다, 안에서 좁아도. 우리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돌아지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기준을 갖다가 개 전문가 없이 정하다 보니까 맹견들이 탈출하는 거예요, 물어뜯고. 캔넬을 적당한 크기를 쓰면 되는데 안 맞은 크기를, 그 크기를 모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언을 드렸더니 그런 환경이 안 되나 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수지 단미를 해야 되죠. 그럼 단미를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일단 단미를 하게 되면 마취라니까 마취 자체가 개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회복 기간도 충분히 둬야 되고요. 운동 기능이 100%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꼬리를 자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 꼬리를 못 쓰니까 이렇게 크게 턴을 하게 되죠, 돌 때. 행동 반경이 넓어진다고요, 돌 때. 순발력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것도 떨어지는 건 맞는데, 시간이 지나고 운동을 하다 보면 그게 보완이 많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리고 뒷개라고 하셨는데, 뒷개니까 도착하는 건 불과 0. 몇초 차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꼬리의 방향타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결정해야 되냐면, 꼬리의 상처나 부위를 봐야 돼요. 견주니까 알거 아니에요, 어디 지점에 상처 나는지. 그러면 이거 4분의 1 지점을 자를 것인지, 3분의 1 지점을 자를 것인지, 아니면 3분의 1만 남길 것인지, 4분의 1만 남길 것인지, 요걸 직접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해야 돼요. 그리고 충분한 회복 기간과 적응 기간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꼬리가 없으면 의사 표현을 못 하지 않느냐는데, 꼬리가 없어도 엉덩이 막 흔듭니다. 꼬리가 없으니까 꼬리 흔든다고 흔들면 엉덩이가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담임 수술한 강아지가 있는데, 뭐 3개월짜리인데도 담비 수술해가지고도 3개월에 실려가는 모습 보면 3, 4개월에도 정말 잘합니다. 요만큼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절반보다 조금 작아요, 남긴 게. 그런데도 뭐 움직임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려도. 그 성견이기 때문에 이제 마취 이런 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좋은 병원 선택해가지고 수술하면 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 잘하는 병원 가시고 그 마취 후유증 없는 그런 수의사 만나시고, 그리고 회복할 시간 충분히 두시고, 그리고 담미를 할 부분을 어느 지점에 담미를 할 것인가를 잘 정해서 담미를 하시면 오히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도움 되길 바랍니다.